기운이나 주니까 우리 유모도 그려온다. 1년 만에 뵙습니다. 작년 여름에 뵙고요. 근데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. 네, 건강하셨습니다. 네. 아마 제가 오니까 카메라가 많이 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미사일 문제부터 뭐 북핵 문제 어려워지고 하니까 국민들도 걱정이 많은데요. 또 대통령께서 평생 참 남북 통일 이론을 정립하시고 또 북핵 문제 풀기 위해서 많은 그 설득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기도 한 것 같고요. 저를 통해서 또 저도 또 나가서 우리나라 문제의 가장 그 불안인 그 문제를 또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저도 대통령님께 따로 또 듣고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마 카메라가 그 현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. 나야 뭐 그것이 언제 오셨죠? 8월 21일 날 아주 오셨죠? 예, 예. 그 미국에 얼마 있었는 거예요? 꼬박 2년 있었습니다. 어디 있었어요? 예. 콜롬비아 대학에 있었죠? 예, 예. 그 콜롬비아 대학에 저를 이제 초청해 준 건 로스쿨 쪽이고요. 제가 이제 강의 듣는 건 법률 강의를 듣지는 않고요. 거기 CIPA라고 이제 국제 그 관계, 국제 문제 이렇게 학생들 따로 강의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 강의 좀 듣고. 보냈어요. 이 공항에서 제가 얼른 이제 그 차를 타고 얼떨결에 차를 타서 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막 저도 당황이 되고 그래서 얼른 차를 탔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애가 모르는 애가 낯선 애가 있어요. 얘 누구야 이랬는데 그게 제 아들이었어요. 그 사이 그냥 갑자기 큰아시고요. 참 쑥스럽네요. 너무 공식적인 모양새였죠. 뭐가 궁금하세요? 근데 저는 그냥 인사 왔는데 저희가 뭐 궁금하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되게 오래 하셨어요. 어떤 얘기 하셨는지 소개를 해주세요. 제가 뭐 작년 여름에 잠깐 귀국해서도 이렇게 한번 뵙고 갔고요. 그리고 1년 만에 뵀죠. 오늘은 그냥 인사차 온 겁니다. 사실은 뭐 저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안보 문제 또 한미 관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저런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요. 대통령께서는 뭐 우선 제가 인사드리러 왔으니까 저에 대해서 크게 격려를 해주시고 정치적으로 또 그러나 저는 학교에 가서 좀 연구활동하고 또 제가 공부한 글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결정을 잘했다 라고 하시고 그런 그 배움의 기회 이런 게 참 소중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는 또 함께 또
크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요.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아주 지난해 뵀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.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부산 뭐 전남 이쪽으로 대학 강연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여쭤본 거죠. 요즘 어떠시냐고. 그리고 최근 이제 뭐 현안 뭐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걱정이 좀 있으시고요. 한미 관계,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좀 우리에게 그 유사시 필요한 만큼 적절한 그런 관계 유지가 좀 필요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요. 저도 뭐 대통령 말씀 들으니까 크게 공감이 되고 그랬습니다. 그 정치적으로 많이 좀 뭐 경려할 수 있다고 예.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던데요. 아, 이거 프라이버시. 저에게는 소중한 프라이버시.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현역 판사일 때 정치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끔 유인을 하셨으니까 또 저한테 정치적으로 격려해 주실 책임이 현재까지 부채로 남아 계시죠. 의원님은 뭐 말씀을 좀 많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셨습니다. 지난번에 뭐 민주개혁세계 통합 이런 데 좀 큰 틀에서 힘을 섞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제가 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쭈면 안 되고요. 저한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못하죠. 나중에 회고록에 남길게요.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가지고요. 그렇죠. 30분 한 시간 정도 생각했었는데 많이 그 건강이 좋으시고 굉장히 밝으시고 해서 제가 저도 또 뭐 편하게 많이 여쭈고 하니까 이제 흔쾌히 즐겁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길어진 거죠. 어떤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것 같으신가요? 거국적으로 아니면 아주 뭐 사적으로 저한테 예, 예. 어떤 좀 개인적인 어떤 아까 정치적 격려도 예. 했다고 하셨는데 고대목도 예. 괜찮고요. 아니면 지금 그게 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걱정이 좀 제일 많으신 것 같을까요? 우리 대통령께서 저한테 오랜만에 만나서 책 주신 선물 제목이 뭐죠? 21세기와 한민족? 예. 그러니까 늘 정치를 하신 이유나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신 이유나 또 현직에 계실 때나 퇴임하신 대통령으로서 예, 김대중 대통령님의 머릿속에 생각은 늘 국가와 민족의 장래죠. 그래서 후배 정치인은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아주 큰 틀에서 말씀하시죠.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험난한 국제 정세에서 헤쳐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 민족은 우리의 그 장기를 어떻게 발휘해서 웅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. 뭐 아까 국제 정세 문제는 참 어려워졌다.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우경화가 아주 그 여론화되면서 그 대중 속에 파고들면서 상당히 그 국제 정세를 복잡하고 또 우리로서도 참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좀 유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셨고요. 이것은 이제. 대통령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요약하는 거죠. 그렇게 꼭 그대로 말씀하셨다기보다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시고 또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그 미국이 아주 그 예민하게 예의주시하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 북핵 문제가 교착 국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. 북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북핵 문제가 참 풀리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북한이 지혜롭게 좀
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 이렇게 선선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한이 그 상당히 좀 그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 또한 굉장히 걱정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. 저도 그런 대통령께서 보시는 그 구도는 아주 정확하고 크게 공감이 가고요. 그러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특히 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아주 장점이 많은 민족이니까 미래 세대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기회와 그런 창의적인 공간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고 저에게 뭐 정치적으로 격려해 주신 것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국민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4,700만의 대한민국 국민, 또 둘째는 그 지지계층인으로서의 국민, 또 세 번째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뽑아주는 선거구 국민이 있다. 정치인은 항상 큰 틀에서 내 국가 너희 국민, 국민을 존중하고 받드는 민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한 현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 개혁의 주체이면 개혁을 지지하는 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나를 뽑아주는, 뽑아줄 선거구 국민에 대해서도 현실 정치인에 대해서 무엇을 갈구하고 희망하는지 이런 것을 항상 가까이 접촉하고 피부로 느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깊이 새겨 들으면 정치는 항상 좌절이 있더라도 또다시 재개하게 된다. 그런 말씀이셨어요. 그 말씀하셨는데요. 처음에 때 말씀, 정치인에게는 세 가지, 세 개의 국민입니다. 앞에 시작하실 거예요. 그리고 주인님께 세 번째 국민부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대외 활동 본격적으로 하시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아니요, 건지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.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님 만나 뵙고도 저는 당분간 학교 강의에 집중을 하고 또 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좀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아주 그냥 결정 잘 했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 쪽 분들이랑 만나실 계획 같은 건 아직 뭐 현실 정치인을 누구를 만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지 않아요.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. 이제 예. 어디서 갖고 뭐 편호가 대표나 이쪽 그 지도부 뭐 인사나 뭐 이런 자리는 혹시 또 있지 않습니까? 제가 가정 주부인데 2년 동안 집을 비웠으면 먼지 풀풀 나고 하잖아요. 정신없어요. 집안 정리하고 뭐, 또 학교 강의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 제 자신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전화로만 인사를 서로 나누고 있는 처지예요. 오늘 혹시 대통령께 그래서 뭐 작동권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다음에 얘기나는 기회가 있겠죠. 네. 한 가지만 더요. 네. 어쨌든 지금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계신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오셨거든요. 네. 그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인간적인, 너무나 인간적인. 그렇게 제가 강조를 아무래도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네. 하시죠. 당분간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, 당분간은 네.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강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강물처럼 봐주세요. 왜냐하면 급류를 타는지 예? 완류를 타는지 저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. 혹시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오면 만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? 청와대 누가요? 노 대통령. 지금 뭐 오늘 어제 순방 떠나셨잖아요. 예, 예. 뭐 갔다
오셔서 이제라도 요즘 식사 정치 한창이시니까 예. 또 모실 수도 있고. 아마 뭐 제가 그 인간적으로 어느 누구도 제가 뭐 이렇게 뭐 대립하거나 뭐 하진 않아요 사실.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뭐 만약 이게 정치적 해석으로 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신다면 제가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거절할 이유도 없고 뭐 그렇죠. 됐나요?